진정성이나 능력이나 그게 없으면 나는 성경을 안 해. 아 근데 다름이 아니고요. 제가 여기 온다고 잠옷을 갖고 왔어요. 잠옷? 어머. 잠옷을 갖고 왔어요. 잠옷? 어머. 아니 호피 좋아하시네. 나 호피 좋아해. 어머. 그래가지고 어머 다 입어야 돼. 다 입어야 돼. 우리도 다 야, 입어야 돼. 우리 파자마 어? 파티 하자야. 아, 우리도 네. 아 제가 다 갖고 왔어요. 이거 왜 갖고 파자마 아니, 파티? 팀복. 팀복. 너 그거 이거. 나도 하나 줘봐봐. 네 여기 고르시면 돼요. 어우 근데 진짜 우리 할머니 생각나긴 하나. 그러니까.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바지 좋아해요. 잘 때. 근데 이게 어, 선생님 호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호피 어디 갔어요? 와. 넌 호피 아니고 너는 꽃무늬야. 아, 이게 손바지야? 이거 입어야죠? 야. 오 마이 갓. 왜 그래? 네가 갖고 온 거잖아. 뭐가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너무... 네가 입으라며. 야, 안 들었어. 와, 선생님, 와 완전 잘 어울려요. 선생님 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. 야. 너는 정글이 전... 없었으면 네 배우자도 못 만났고. 맞아요. 진짜 다 모셔야 돼.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다. 맞아요. 나도 같은 프로 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거야. 아 진짜요? 어. 우와.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같이 부부로 나왔었거든요. 우와.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. 뭐였지? 옛날에 웃으면 좋아요. SBS. 어, SBS가 역시 이런 거 잘하나 봐. 와, 엮이고 막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 잘하나 봐. 어. 그죠? 아! 김국진, 강수지 두 사람도 그래. SBS예요? 이사는 청춘. 아, 맞아. 그래. SBS가 짱이야. SBS 터가 좋구나. 아. SBS 터가 좋구나. 아. 뭐 그러네요, 진짜. 생각해보니까.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? 지금 12일 날 이제 1년 돼요. 다음 아유, 주. 그럼 뭐. 다음 주 1년 돼요. 뭐 전... 해요? 뭐 할까요? 선생님은 1주년 뭐 했어요? 싸웠어. 아, 괜히 물어. 어, 부부싸움 했어. 아, 진짜로요? 그 전날 외박에서. 누가요? 우리 남편. 너무 센데? 아, 진짜로요? 제일 먼저 결혼해서 친구 중에. 어, 그래갖고 너무 위트가 있고 재밌으니까 친구들이 안 놔줘. 그치. 아~ 그런 스타일이 있어. 그리고 그래갖고 재밌어. 근데 선생님이 진짜. 그런 걸 다 이해했어요? 한 10년 있으면 바뀔 것 같더라고. 그거 견뎠어. 그때, 10년을? 그때 근데 진짜 10년 있다가 바뀌어요? 한 30년 만에 바뀌었어. 세대. 지금은 너무 잘해. 어. 그 우리 남편도 철이 들겠지?